안녕하세요. 카니발 특장 제작의 진심인 남자 스타리무진 대표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하이리무진 차량이 저희 스타리무진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 차량이 빨리 출시된 이유가 뭐냐면은 실내 옵션을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순정 하이리무진을 사시려던 고객님께서 저희 거 보시더니 루프만 해서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순정 하이리무진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가솔린 9인승인데 부가세 포함 7,100만원이에요. 순정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순정 하이리무진 리무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옵션을 거의 다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착값만 하고 루프만 얹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이리무진을 가지고 싶은데 기아에서 살려면은 프레스티지 등급, 노블레스 등급 그런 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구입을 하시게 되면 내가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하이루프를 얹어서 타고 싶다. 4,630만원. 노블레스로 가시면은 5,310만원, 시그니처로 가시면은 5,598만원, 부가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넣게 되면은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5,170만원, 노블레스는 5,900만원, 시그니처는 6,220만원이에요.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사업자가 있으시면 10% 부가세 환급을 받잖아요. 사업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로 하이루프를 장착하신다고 하면은 4,630만원에 사시는 꼴이 되시는 거고 노블레스로 사신다고 하면은 5,310만원으로 사시는 꼴이 되시는 거고 시그니처로 가시면은 5,598만원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4,630만원 가지고 이렇게 루프가 올라가는 스타리무진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 루프를 얹게 되면은 순정하고 다른 점 있죠. 일단은 실내 개방감이 넓습니다. 그리고 34인치 일체형 커브드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5개 스피커가 들어가고 스페셜 무드 등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지문 인식 금고까지도 들어갑니다. 순정하고 비교했을 때 순정은 TV가 좀 작아요. 실내 무드 등도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고객님이 계약하신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순정 가솔린 차량을 알아보니까 7,1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을 받아보려고 하면은 내년 6월 정도 돼야 받아볼 수 있다. 근데 우연히 저희 채널을 보시고 저희 실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거라고 하고 싶다.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기는 루프만 얹으면 된다. 차에 대한 옵션은 고객님께서 순정 옵션을 많이 넣으셨어요. 기본 차량 가액이 4,245만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스타일, 컴포트, 스마트 커넥트,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HUD 순정 옵션을 웬만하면 다 때려 넣으시고 순정 옵션 중에 필요 없는 것들 크레 사운드, 썬루프, 마이 컴포트 패키지 그것만 빼시고 나머지는 옵션을 다 넣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아에서 출고되는 순수 차량 가격이 4,900이에요. 그래서 저희 거 루프를 얹어서 이렇게 나온 차량 금액은 부가세 포함 6,900만원. 저희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이분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타리무진을 선택을 하셔서 6,900만원의 차를 구매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희 스타리무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한정적이다. 그리고 금액이 비싸다. 망설여지시는 분들,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부터 그런 고민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이 차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차가 나오면은 자세하게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를 보시면은 기존 순정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건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순정에서 그냥 하이루프만 얹어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4,600만원대부터 저희는 이렇게 루프를 얹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루프만 얹어서 순정 하이리무진에 비해서 여기가 넓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공간 자체가 개방감이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도 내려가고 활용성도 좋고 빠른 출고 그것 때문에 저희 스타리무진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세부적으로 변화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천장에 스피커가 기존에는 14개가 들어가요. 근데 하단 쪽으로 해서 우퍼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총 15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무지갯빛이 나는 좀 더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상의 앰비언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소리에도 반응하게끔 그렇게 앰비언트를 넣었어요.
음악 소리라든지 말소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되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34인치 커브드 TV가 들어갔는데 공간하고 딱 맞게끔 구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TV가 밑으로 내려와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어떤 업체들은 TV가 좀 내려와 있어서 운전자가 뒤를 돌아보거나 할 때 머리가 걸린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순정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평면 TV가 이렇게 일자로 스마트 TV가 들어가 있어요. 시야 가격이 좀 좋겠죠. 근데 저희는 전체가 다 채워져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저희만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이니까 캐롤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화면이 이렇게 꽉 차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앉으시는 분들은 영화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타리무진을 선택하시는 고객님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히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 스타리무진에서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빠른 출고 가능하고 다양한 옵션 선택 가능합니다. 그것은 순정 옵션도 마찬가지고 저희 스타리무진에 들어가는 옵션 두 가지 양쪽 다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격. 페이스리프트된 하이리무진은 4,630만 원 주고 어떻게 삽니까? 기본 깡통 옵션 차에다가 이렇게 저희 루프 얹으면은 4,630만 원에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 루프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루프하고 실내 골조하고 안에 전장 시스템 이 세 군데 업체가 나눠져서 들어오는데요. 세 군데 업체가 대기업에 1차적으로 납품하는 납품 업체에서 생산을 합니다. 대기업들이 1차 밴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고 기술이 있는 곳만 선택을 해요. 문제가 생기면은 소비자분들은 1차 밴드 업체를 욕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욕하지. 그렇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런 기업들이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스타리무진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스타리무진은 안전은 최고로 생각하고 금액은 최저가로도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풀 커스텀 된 새로운 디 오리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